이제는 900원도 비싸다. 추가금 없이 무조건 700원. 대세는 700원. 싶을 때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제 이탈리아를 놔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서버 1위 레코 유저분께서 말씀하시길. 사원님 코어 10카 두 개 있는데 독일 가면 하나 드릴게요. 예? 콘 리베리 국화를 붙인 미넨 유저분께서 독일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원님 저도 에펜 1바 잡으면 드릴게요. 독일이 나를 부른다. 시청자분이 추천해준 톱발락을 쓰고, 윙 브란트가 아닌 공미 브란트를 쓰고, 시즌을 2피로 업그레이드 줍시다. 아직 안 써봤는데 스탯만 봐도 좋은 것 같다. 나는 남들과 다른 새로운 독일을 하고 싶다. 왼쪽에 윙테우스를 썼는데 문득 윙미도 궁금해졌다. 키퍼에는 테오 슈테겐을 넣어줍시다. 이게 맞다. 드디어 출정식 날이다. 스탯은 지난번에 봤으니 따로 안 볼 거고, 본캐에서 쓰고 있는 전술 3개를 뿌릴 테니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가져가도록. 첫 번째는 키보드와 패드 공용 사둘들일 일이다. 팀 전술은 벨긴을 사용했고, 사이드 위주로 전개하며 크로스와 컵백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톱에는 타겟터를 써주는 게 좋고, 키보드도 함께 써야 하는데 수비가 어려워 양쪽 풀백엔 후방대기를 걸어줬다. 다음은 키보드와 패드 공용 4-1-4-1이다. 요즘 가장 맛있게 사용 중인 전술이다. 팀 전술은 벨벳을 사용했고, 원톱은 어그로와 마무리용으로 쓰고, 미드필더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전술이다. 가끔 볼란치로 공잡고 제또에이 뿌려주면 윙어들이 행복사할 수 있다. 톱에 가짜 공격수를 걸어서 미드필더와 패스를 주고받기 쉽게 만들었다. 마지막은 키보드용 사둘돌돌이다. 참고로 이건 내 전술이 아니다. 키보드를 연습하면서 고통받던 중 방송에 놀러온 사포시님을 붙잡아 전술 하나를 강탈했다. 키보드 유저들은 구독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아, 나도 좀 눌러줘라. 이 전술은 앞에 나온 전술보다 공격적이며, 수비 같은 경우 최대한 볼란치 커서를 잡고 사이드에선 풀백으로 직접 압박하며 QQ로 크로스 수비를 한다는데, 자세한 건 사포시님 유튜브를 참고하자. 우선 첫 판은 패드로 진행했다. 침투 패스를 난사하면서 사이드를 열어주고 윙테우스로 쭉 달려준다. 마무리는 딸깍. 깨비. 이 팀엔 어쩌다 공미가 되어버린 선수가 있다. 바로 브란트. 운다프가 비싸져 이걸 데려왔는데 이게 5조나 올랐다. 개꿀. 성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윙테우스를 보고 데려온 윙미희. 확실히 윙어가 수비력이 좋다 보니 전방 압박이나 중간에서 공을 끊어 역습하기 좋았다. 마테우스의 신난 발걸음을 봐라. 왔다. 미친 류디거. 하지만 이젠 이 미친 선수가 우리 팀에도 있다. 시청자분이 주신 코어도 날아다닌다. 기회다. 패스 두 번으로 1-1을 만들고 발톱이 마무리하면 끝. 두 골을 먹힌 상대. 결국 눈깔이 돌았나 보다. 꺼져라. 이제 상대한테 팀원의 소중함을 알려주자. 선생님, 역습 감당 가능하세요? 달려라, 브란트. 지금은 줄 공간이 없는데 꼬리 좀 흔들면 수비가 무너질 거다. 잘 가라. 첫 판은 깔끔하게 이겼다. 자신감 갖고 시작한 다음 판. 시작이 좋지 않다. 협력 수비로 상대를 끌어내고 스피드하게 역습합시다. 잡히기 전에 멈춰줍시다. 상대가 없는 쪽으로 패스하다. 발락이가 돈슛으로 마무리. 근데 발락 이 자식. 가끔 슈팅이 지랄나더라. 전반 막바지 상대의 공격. 코어야 부탁한다.
슈발, 지읒됐다. 키퍼를 믿어보자. 오른쪽. 이번 판 쉽지 않을 것 같다. 코너킥을 얻었는데 요즘 코너에서 역습으로 먹히는 경우가 많아 천천히 전개하기로 했다. 오른쪽으로 살짝 갔다. 줄 데가 없으니 반대로 가줍시다. 상대 수비 녹았죠? 후반 막바지.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 가자. 연장전. 전후반과 달리 신중하게 공격하는 상대. 지금 이럴 때 골을 넣어야 한다. 그럼 보통 급하게 게임하다 패스 미스가 나는데. 편집하면서 영상을 보니 급해진 건 내 수비였다. 해줘. 자신감이 생겼는지 드리블을 치는 상대. 넌 안 되겠다. 혼 좀 나자. 요즘 자주 쓰는 공격 노트인데 마테우스를 찍고 볼란치로 반대편에 제또에이를 날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이드를 열 수 있다. 보여줘, 윙미이. 넌 최고다. 마지막 판은 키보드로 준비했다. 아직 영상으로 찍기 부끄러운 실력인데 사포시님 전술로 맛 좀 봤다. 키보드 전술을 쓸 땐 마테우스를 톱에 쓰는데 이게 몸 좋은 델피 느낌이 나서 좋더라. 이게 톱테우스다. 아직까지 제일 어려운 건 수비다. 커서 바꾸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 패드 유저를 만나면 팀 차이가 나도 쫓아가기 빡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패드였으면 크로스로 당당하게 붙었을 텐데 이 새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후반전이 시작됐고 운이 좋아 쉽게 동점을 만들었다. 크로스의 패스 단속. 사시미가 답이다. 니어로 후리면 끝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걸 대비해 코너킥을 많이 준비했다. 패스를 받기 전 Q를 눌러 공을 흘리고 파포로 크로스 올리면 끝. 이후에도 마테우스가 프리킥을 얻었고 준비해둔 잡기술을 꺼냈다. R키를 눌러 시점을 변경하고 우리 팀 쪽으로 D를 누르면 끝. 합격. 이번 달은 독일과 함께 갑니다.